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르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한 하루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갖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체험하는 풍성한 영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친교와 영혼의 축복과 또 우리의 삶의 자신감과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참으세입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